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 안과 전문의 이준엽입니다. 요즘 드라마 더 글로리의 주인공들 때문에 색약과 생명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색깔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색약은 색각 이상증 중에 하나입니다. 알록달록한 세상을 모르는 아주 심한 정도의 색약도 있고, 큰 불편이 없는 정도의 아주 경미한 색약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색각 기능 이상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러한 색각 기능 이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또 어떠한 경우에 치료가 필요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을 완전히 구별하지 못하면 생명, 일부를 구별할 수 있다면 색약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인구 전체 중에 남자의 5.9%, 그리고 여성의 0.44%에서 선천적 색각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서양에서는 남자의 8%, 여자의 0.5%가 색각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남자가 더 많은 이유는 색각 이상 유전적인 원인이 남자에게서 발현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색약은 색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서 특정 색을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질병입니다. 우리 눈에 망막이 있는데 망막에는 명암을 구별하는 막대 세포랑 색깔을 구별하는 원뿔 세포가 있는데요. 색약이나 색맨과 같은 색각 기능 이상은 그중에서 원뿔 세포에 포함된 시색소가 선천적으로 기능 이상을 보이거나 또는 유전적으로 전혀 만들어지지 않아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원뿔 세포는 이러한 시색소의 종류에 따라서 첫 번째 S콘, 두 번째 M콘, 세 번째 L콘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파란색, 초록색, 그리고 빨간색의 파장의 빛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세 가지 원뿔 세포 중에서 M콘이나 L콘의 이상이 생긴다면 정록 색약 또는 정록 생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한 종류의 원뿔 세포만을 가지고 있다면 한 가지 색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이것을 원뿔 세포 단색형 색각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시력이 아주 안 좋고, 눈떨림, 그리고 낮에도 눈부신 증상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청색을 감지하는 원뿔 세포는 상염색체에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적색과 녹색에 반응하는 색소는 X염색체에서 발현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색각 이상증을 나타내는 정록색맹, 정록색약은 X염색체를 통해서 유전이 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턱염색체가 XX로 구성되기 때문에 하나의 X염색체 이상 유전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를 보임자라고 합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X와 Y 염색체로 구성되기 때문에 하나의 X염색체 이상이 있다면 그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의 색각 이상 확률이 여성보다 더 높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색각 이상이 X염색체 열성으로 유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전생맹의 경우에는 상염색체 열성으로 유전되기도 하고, 청황색 생맹은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색각 이상의 유전 가능성은 부모의 이상 염색체 보유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색각 이상의 유전성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첫 번째, 색각 이상 여성의 아버지는 반드시 색각 이상을 보이게 됩니다. 하도영이 하예솔의 친부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색각 이상 여성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모두 원인 유전자를 받습니다. 아빠만 색각 이상이 있다면 딸이 태어날 경우에는 이상 염색체를 보유했을지언정 그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드라마의 경우에 박연진도 증상은 없지만 색각 이상이 있는 X 염색체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고, 이를 하예솔에게 물려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색약은 색은 보이지만 비슷한 계열의 색상들을 구별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원거리 색이라든지 선명하지 않은 색을 잘 식별하지 못합니다. 같은 색이라 할지라도 밝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중간 정도의 명도의 색은 구별할 수 있지만 명도가 아주 흐리거나 진하게 되면 본래의 색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극중에서 전재준과 하예솔은 신호등의 적색과 녹색을 보지 못하고 초록색 구두를 알아보지 못하고 벚꽃의 핑크색조차 제대로 색칠하지 못하는데요. 색이 섞여 있을 때 구별이 어려운 것이지 각각 색에 대한 인식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색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색각 기능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건강검진 때 보았던 가성 동색표를 이용하거나 일련의 순서로 배열된 색패를 무작위로 섞은 다음에 다시 배열하게 만드는 색배열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좀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현미경처럼 생긴 색각경 검사기를 통해서 환자의 시야에서 색상이 혼합되는 비율을 구분해 색각 이상을 진단하는 아노말로스코피 진단법이 활용됩니다.
선천적 색약은 태어날 때부터 시세포의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발생합니다. 선천적 색약은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드라마 더 글로리 나왔던 것처럼 보조적인 차원에서 색이 들어간 컨택트 렌즈나 안경으로 색각 이상 부분을 보조해 줄 수는 있습니다. 보통 7개, 8개 정도의 색깔이 있는데요. 각자 가장 효과 있는 색깔의 렌즈를 선택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색 분별 능력 자체를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분해내지 못하는 두 색의 대비를 증강시키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색각 이상자들에게 도움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의와 상의가 필요하고 업무나 생활에서 중요한 경우에 한해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색각 기능 이상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개선할 수 있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FDA를 승인을 받은 유전자 치료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후천적 색각 이상은 선천적 색각 이상과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망막, 시신경, 대뇌 피질 같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후천적 색각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후천적으로 생기는 경우에는 갑자기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적절히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천적 색각 이상과 구별해서 후천적 색각 이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동반된 안과 질병이나 전신 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후천적 색각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뇨병, 녹내장, 노화 관련 황반변성, 시신경병증, 백내장과 같이 질병이 여기 해당됩니다. 두 번째, 환자가 스스로 색각 이상이 있음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일부 환자에서는 시야장애라든지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경과에 따라서 더 나빠지거나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항결핵제 그리고 다른 약제에 의해서도 이러한 후천적인 색각 이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양쪽 눈의 색각 이상 정도가 다르고 한쪽 눈에 생기더라도 그 시야 범위에 따라서 색각 이상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차별점은 후천적 색각 이상의 경우에는 푸른색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력 저하를 동반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 질병을 알아내기 위해서 안저검사라든지 시야검사, 때로는 CT, MRI 같은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질병에 의해서 발생되는 후천적 색각 이상의 경우에는 전체 색각 이상 중에서 1% 미만이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높지는 않지만 그 원인 질병을 치료하게 된다면 색각 이상이 호전될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러한 관련된 증상이 생긴다면 병원을 찾으셔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색각 이상은 특정 색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색각 기능 때문에 불편을 느끼거나 그런 상황이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선천적인 경우에는 큰 불편 없이 자기들만의 색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큰 문제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각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어떠한 색을 보이는지는 서로 눈을 교환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선천적 색각 이상과 달리 후천적 색각 이상의 경우에는 동반된 질병이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색각 이상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안과 전문의를 진료를 꼭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반 질병을 조기에 치료하고 색각 이상 증상도 좋아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